조화 TV. 이곳이요 후진항 설악해변입니다. 설악해변 주차장에서도요 스텔스로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설악해변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스텔스로 차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쪽에 박산항 쪽에 노지가 자리가 없으면 이곳에서 스텔스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기 때문에 스텔스로만 하셔야 되고요. 텐트 같은 경우는 피칭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보면은 이렇게 카라반 캠핑카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바닷가네요. 네, 화장실은 저쪽에 끝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바닷가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요쪽이 이제 후진항이고요. 저쪽에 텐트 피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 이분은 이곳에다가 텐트를 피칭을 했네요. 이렇게 텐트는 이 모래사장에다가 피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캠핑카하고 텐트 피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화장실은 이 건물이 화장실이고요. 아, 이쪽에도 이렇게 파쇄석으로 노지가 있네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텐트 갖고 오신 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피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후진항 화장실이 있고요. 저쪽에도 이게 텐트 피칭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네요. 후진항 쪽에 오셔도 이곳에서 차박 캠핑을 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그러니까 저쪽은요 설악해변 주차장이고요, 이쪽은 이제 후진항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후진항도 좋네요. 후진항은 파쇄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텐트 피칭이 가능하겠네요. 여기 후진항 주차장도 아주 좋은데요. 지금 저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피칭을 하고 캠핑을 즐기고 계시네요. 네, 화장실은 이쪽 건물에 있고요. 이쪽은 파쇄석으로 땅이 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텐트 피칭이 하기가 좋네요. 네, 지금 이쪽에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이쪽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서도 이렇게 텐트 피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양양 쪽에 오시게 되면 뭐 자리는 널널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